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생컴미션제 28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째 유형별 문제고요. 별표 3개를 줬습니다. 단어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In all God's children's need. 네, 모든 신들의 자이들은 need traveling shoes. 여행화를 필요로 한다라는 작품에서 어서 작가인 마야 앤젤로우는 uses 사용한다. 네, 즉뭐 동격일 쓸 수도 있겠죠. brief 간단하게 묘사한 스케치인 거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거예요. 근데 그걸 필요 뭐뭐하기 위해서 그걸 쓴 거죠. to provide 가나 또는 뭐 게너겠죠. Clearly details the land and its people. 가나의 땅과 그 국민들을 명료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런 거죠. 디테일하게 다루는 가나에 대한 어떠어떠한 그 비유인 거죠. 자, 그러면 뭐 밑에 예문을 봐야죠. A번은 보면은요. A번은 missive 서간이고 B번 theme 주제. 띠임이라고 그러죠. 테마라고 하는 거, 띠임. 비니에트라고 그래요. 비니에트. 지자는 발음이 안 되고, 바인은 와인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덩굴이 있는 거, 와인이 포도가 덩굴이 있죠. 조그만 덩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조그만 덩굴 같은 그림이 이렇게 쪼글쪼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있죠. 그걸 비니에트라고도 얘기해요. 요게 그걸 트리티즈는 요게 전문적인 지식이고요. 앱스트랙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스케치를 한 거라니까 제일 그렇다는 것은 비니에트겠죠. 그리고 뒤에 그 뒤에는 아 이게 환상 뭐 철저한 좀 그럴듯하지만 띠임이 안 맞죠. 여기 비비드 생생한 모습인 거죠. 생생한 거 세부적으로 생생 어떤 정통의 ambiguous 모호한이지만 앞에 게안 맞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비니에트라는 단어를 모르면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통밥으로 확 찍어서 C번을 찍어서 맞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니에트라는 단어 잘 모를 수가 있겠죠. 동격 관계고요. 논리 구조 짧게 묘사한 스케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비니에트. 문학적 멋이 있는 소품, 미문 스케치이고, 명료한 상수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missive, 미텔에 보내다서 온 것, transmit, epistle, epistle인 거죠. 앞으로 stellane, 보내다가 이게 그리스에서 온 거죠. treatise, authentic, vignette 나오죠. vignette, 지는 발음이 안 되고요. vignette, 정확하게 뭐 장식문이 꼬불꼬불락하는 거 있죠. 소품, 미문의 스케치를 뜻하기도 해요. 이 원래는 덩굴이죠. 바인 덩굴, VINEWI, 와인하고 똑같죠. 와인이 포도주니까 포도 덩굴이 있는 거죠. 이거를 당나라 당초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대 미술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것도 참고로 읽어두시고요. 마야 앤젤로우는 또 이런 미국의 민권운동가로 흑인 민권운동가로 유명한 여자죠. 자, 1422번 Though Surgeon and Researcher 여기 관사도 안 붙이고 그냥 막 썼죠. 이것을 간략 쓰기의 제한 동격을 해요. 콤마가 없으니까 제한 동격인데 간략하게 소개하는 거 언론이라든가 이런 글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Charles Drew는 Never Enjoyed 예, 셀럽인 거죠. 자기가 유명 인사가 된 것을 결코 즐기지는 않았지만, 그는 정말로 to be for his life 그 평생의 그 업적으로 뭐뭐 될 만하다. 라이언처럼, 런던탑의 사자처럼 명물화 명사화 될 만하다 이런 거죠. 말로파이드 말랑말랑하게 위무시키는 거, 어커스트 말 거는 거, 갤버나이즈 활개뛰게 하는 거. 빌리파즈 비방이죠. 빌리 비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간략 속에의 제한 동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이언아이즈 명사 취급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라이언은 원래 레온. 우리가 옛날에 사자 이름할 때 어린 사자를 레오라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 리오 뭐 작품에서도 나오지만 명물 총화, 명소의 뜻인 데서 런던탑에서 사자를 가둬놓고 사람들을 받았던 거죠. 이렇게 하면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1423번 Until Listening Ars Amatoria 라틴어예요. 예술이고 아스는 아트 마찬가지고 아마토리아 이게 사랑이라는 뜻이죠. 사랑의 예술인 거죠. Was not studied. 고등학교에서는 연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국은 소울이 그것이 너무 뭐뭐하다고. 이게 라틴어를 안다면 쉽지만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죠. 뒤에 걸 봐야 되죠. It's explicit love scene인 거죠. 노골적인 드러나는 love scene이라고 하는 거. 아 학교에서 금했으니까 이 러브 씬이 뭐하다는 거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포르노그래픽이다, 이라틱하다, 에로스 이게 에로틱하다. 우리가 만약 이 병어 발음이 이라틱이겠지만 우리는 에로스, 에로틱에서 온 단어죠. 포르노는 아니고 드러내다, 목가적이다, 증상 상처가 나는 거다. 뒤쪽은 이게 뭐 지워졌다, 금기 시대다. 제거되다, 촌스럽다, 묘사하다 이런 건데 A번, B번이 제일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지워졌다는 것은 그 지워졌으면 문제가 없겠죠. 금기시 된다는 거죠. 뭐 그래서 답은 뭐 B번이 되겠는데 참 어렵죠. 별표 3개 했고요. 앞쪽에 세미콜론은 since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앞쪽에 세미콜론, 요 앞쪽에 세미콜론은 since의 뜻으로. 왜냐하면 당국이 그것을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근거 제시 since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또 세미콜론은 혼동 방지용의 and 대신 쓰인 것이고 혼동 방지용의 이게 있었고 이걸 또 뭐 이 세미콜론 처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고 이런 건데 요거는 and 그리고인데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세미콜론 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 사이에 이렇게 빤할 때 앞에 여기 소트이 똑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거 안 쓰고 목적어 목적보호 사이에 생략된 거, 갭핑이 된 거죠. 사실 갭핑 공백 생략이 된 것을 세미콜론을 쳐서 이렇게 표시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보호 사이에 컴마가 쓰이는 거 쓰인 건 어렵죠. 라틴어 책이고요. 이라틱. 미국의 애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뭐 라틴 스쿨, 고등학교 처음 뭐 그때 지금이죠. 라틴 스쿨을 다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라틴어는 제법 알고 있어요. 아무튼 조금 어렵죠. 여러분이 이런 뭐 아르스 아마토리아 이런 걸 어떻게 라틴어로 배워서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조금은 어렵죠. 별표 3개를 줬어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에로틱하다라는 건 우린 야한 걸로서 에로틱한 영화, 에로티시즘, 뭐, 누구 나오는 에로의 거장, 뭐, 이런 얘기죠. 터브도 조금 어렵고요. 아무튼, 뭐, 세 개까지는 아닌데, 제가 한번 세 개를 줘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